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침에 따라 금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무역, 교류, 방문, 답사, 가족 동반 단기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